그런데 근처에서 목동을 만났습니다. 중앙아시아를 여행하며 처음 만나는 여자 목동들인데요. 우리 이분의 여동생이래요, 여동생. 딸인 줄 알았대, 여동생이고. 눈썰미가 없는 제가 괜한 말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양을 몰아 우리로 넣기 위한 작업 중이라는데요. 저도 일손을 돕기로 했습니다. 목동들은 반경 5km까지 흩어져 있는 양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런데 좀처럼 양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요놈들이 아직 배를 채우지 못한 모양입니다. 이지수다, 아니 너는 뭐해? 다른 애들 다 들어갔어. 빨리 와. 이지, 담아. 오케이. 담아. 한국말을 곧잘 알아듣는 것 같죠? 참 말 잘 들어요. 어디 가다 꼭 한두 마리씩은 이렇게 친구들 다 집에 벌써 갔는데 말이야. 이렇게 꼭 뒤늦게 들어간 애들이 있어요, 보면. 그런데 급하게 들어가던 이 양은 발이 끼어 버렸네요. 철망에 발이 단단히 낀 것 같은데요. 다행히 다친 곳이 없이 무사히 우리로 복귀했습니다. 좀처럼 끝날 것 같지 않던 양들의 퇴근 시간이 끝나갑니다.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아, 수고하다, 그다. 아, 여기 자, 스콜카, 바람. 392. 업트 라보드 일리, 까기트 시대 이제 사라져. 트리스타 쉼타, 소락 쉼타. 니가 파드나무시 시대. 파드나무, 벌써 파드나무 시대 이제. 아, 난 또 뭐 있는 줄 알았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착착 하는 게 있는 줄 알았지. 결국 한 마리 다 세는구나, 이렇게. 한 마리 두 마리. 그러니까 양 한 마리 둘 셋 양 그러다 졸지 이렇게. 그럼 또 따라서 뭐 그래서 나빠만 쥐들이 볼까봐 나? 아이고. 아 진짜 보글거 이해지다? 네. 아이고. 그래서 또 따라서 나 가로 나 팔아 아주 좋소 사는 아주 걸어 볼까 나? 아이고 그럼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요? 어따 그다 뭘가 이주어 아 이따 무슨 무슨 일 거다? 그다 말이죠. 어. 야 그다 밤 이 바이 있자. 스트레일리아임? 스트레일리아이지. 아. 우리로 돌아오지 않는 양들은 이렇게 방목한 채로 밤늦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요. 목동은 언제 불어닥칠지 모를 늑대들의 습격을 감시해야만 합니다. 일손을 도운 저에게 특별한 간식을 대접해 주겠다고 합니다. 자, 이게 아이고. 아. 집안에서 아주 귀한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레닌이 혁명할 때 혁명 기간 중에 그 저기 도망 다닐 때도 이 사마바르는 꼭 들고 도망을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여기에다가 불을 피워 가지고 이 보세요. 이 뜨거운 물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여보세요. 여기에 물 붓고 여기에는 이제 뜨거운 거, 아, 여기 나무 불을 피우는 거죠. 그러면 물이 뜨거워지고 여기다가 여기서 우리 이 카자흐인들에게서 사마바르는 필수품입니다. 사마바르는 러시아식 차를 끓이는 주전자인데요. 요즘은 러시아 가정에서도 보기 힘듭니다.
카자흐스탄에서 러시아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것, 알타이 산맥이 주는 또 다른 매력입니다. 주전자와 아궁이의 기능이 합쳐진 사마바르. 이 보십시오. 이렇게 나뭇가지를 여기에 집어넣습니다. 그럼 이 밑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바람이 들어가면서. 네. 여기 보세요. 구멍이 있죠? 이게 바람구멍입니다. 바람구멍. 그렇게 해서 이 나뭇가지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불이 피는 거죠. 그리고 이 나무가 지금 타고 있는 이 통로, 이 주변에다 물을 부어가지고 이렇게 물을 데우는 겁니다. 아유, 따뜻하다. 어, 벌써 뜨거우네요. 이 카자흐 민족들은 특히나 가시브림니 나롯이라고 해서 이 손님들을 접대하는, 지나가는 길손들을 절대 그냥 보내지 않고 꼭 자기 유루트, 자기 천막으로 이 초대하고 차이를 대접하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어이, 따라가셨습니다. 니하오! 따라가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알타이 산 중에 손님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저를 만나러 온 사람들인가 봅니다. 아우, 일단 하자인 이때 그도. 저건 고스티. 아. 메토즈 미마 예림. 아. 이분들도 저처럼 이 지나가는 길손들입니다. 어?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사마바르를 막 연기가 나니까 이분들도 지금 여기 들어와가지고 뭔가 해서 이게 좀 들어왔다고 합니다. 소야 아쿠다 브리에칼리. 스고라다. 아, 스고라다. Сухую траву кушают зимой по чуть-чуть и все. Вот они за лето набирают весь здесь хорошо, вот жирные. Смотрите, какие они лежат все, отдыхают прям. Вот. И мясо вот такое шикарное. Беленькие, жирненькие все. Лучше не придумаешь. Конги жоку, муль жоку. Еще немного, и вы нам будете должны сейчас. Конги жоку, муль жоку. 약초들만 있기 때문에, 그걸 먹기 때문에 여기서 생산된, 여기서 나오는 이 고기, 고기는 최고의 품질이라고 하네. 야, 이건 너무 너무 이거 물 좋고 공기 좋고 정말 아니 맞아. 극찬양인데요, 극찬양. 중앙아시아를 여행하면서 친절한 유목민을 만난다는 것은 맛있는 음식과 함께 정을 나누는 일입니다. 푸짐하고 화려하지는 않아도 여행자의 마음을 사로잡기에는 충분합니다. 우리 밤 여기서 있다 뚫었나? 이 니지질로? 니지질로 뭐 프리버클리. 프리버클리? 네. 우리 밤 5-й год 우리 밤 ходим. 스웨트 нету, телевизор нету. 어, 텔레비전 нету. телефон? телефон есть. Да, интернет. интернет. солнечный свет, солнечный есть у нас. 해발 고도 2000 또 3000 이 고지대에서도 텔레비전이 없어도 전기가 없어도 이렇게 문명의 이기를 또 누리면서 또 자연 속에서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든든한 간식을 챙겨 먹고 저는 또다시 여정을 이어갑니다. 이제 벨루아 산을 뒤로하고 이르티시 강줄기를 따라서 다시 웨스케멘으로 향합니다. 한폭의 그림처럼 아름답고 평화로운 땅. 이 길의 끝에는 또 어떤 인연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알타이 산맥의 푸르른 산록 속에는 이름도 알지 못하는 야생화가 무성합니다. 매년 이 시기에는 도처의 꿀벌을 볼 수 있습니다. 웨스케멘을 향하는 길에 양봉을 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한창 꿀을 모으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야. Погода немножко неважна. Дождик, они не могут быть злые. Вот наши пчелы. 이야. Вот наши пчелы. 다행히 꿀벌들이 사납지 않습니다. 손님을 반기는 알타이 지역 사람을 닮아서 자연도 꿀벌들도 마음이 넉넉한가 봅니다. 알타이 산맥의 100여 가지가 넘는 들풀과 그 꽃잎에서 채취한 꿀은 그야말로 꿀맛입니다.
정말 진한 꿀입니다. 제가 또 이렇게 직접 이렇게 또 벌꿀 떠먹어보긴 처음입니다. 카자흐스탄에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민간요법이 있습니다. 통증이 있는 곳에는 벌침을 맞고, 관절이 아플 때는 꿀을 아픈 부위에 바른다고 합니다. 이 вот так на сустав, на сустав мед. И вот так делаешь, вот, вот. Вот он сначала ничего-ничего, потом начинает все, все больше прилипает, сильнее прилипает, тяжелее отрывать, тяжелее отрывать. втягивает. 어릴 때 자신의 할머니로부터 배운 방법이라고 합니다. 내 손이 약손이다. 그러면 이렇게 처음에는 쉽게 떨어지는데 여러 번 반복할수록 잘 안 떨어진대요, 이게.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관절에 있는 소금 같은 것들이 다 이렇게 밖으로 뽑아져 나온다 그러는데. 아이고, 이 또 이렇게 또 꿀이다. 여행 내내 아팠던 다리에 꿀을 발라봅니다. 뭐 이렇게 한다고 이게 그 아픈 발목이 괜찮아질까? 예. 이게 점점 힘들어집니다. 이게. 오. 알레가. 이제 안 떨어집니다. 이제 잘 안 떨어져요. 이렇게. 마치 손에 본드가 붙은 것처럼 이렇게 해보세요. 보세요. 꽤 오랜 시간 아픈 다리에 꿀 마사지를 했는데요. 마음만은 나은 듯합니다. 우선 갑자기 비가 쏟아지자 잠시 비를 피해가라며 배려해 주셨는데요. 아니 아무래도 지금 남자 두 분이 사시니까 좀 안이 지저분한가 봐요. 그래서 지금 막 급히 좀 치우려고 하셨어요. 트럭을 개조해 만든 집을 구경해 봅니다. 남자 두 분이 사는 것 치곤 그래도 생각보다 꽤 깔끔한데요. Без женской руки немножко бардак. Бардак. Ну, конечно, да. Потому что мужчины, они как бы любят быстро все, а потом помою, а потом... 소소한 살림살이 틈에서 가장 귀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여름에 채취해 숙성한 꿀인데요. 맛있어. 일본인들. 예, 굉장히 향이 강합니다. 줄 수도 있지. 나 줄 수도 봐요. 잠시 이분과 삶의 이야기를 해봅니다. Образование у меня экономист. Вот. Попытался я работать, но это не мое. Попробовал себя в других профессиях, в работе, в принципе, и думаю, что вернувшись к отцу на пасеку, я думаю, что нашел свое место в жизни и доволен тем, что имею. Вот так. Всего доброго. 살다 보면 이분처럼 누구나 선택을 해야 하나 봅니다. 중앙아시아 유목민 마음의 고향 알타이는 기다림의 땅입니다. 이번 여행의 마지막 길에서 한 유목민 아이를 만납니다. 이들은 수천 년 동안 그들의 선조들이 살아왔던 방식 그대로 광활한 초원위를 떠돌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 솜씨가 보통이 아니다 정말. 말을 키우는 유목민들은 매일 오리떼의 마유를 얻습니다. 유목민들은 과거 오래전부터 내려온 방식 그대로 자연에서 음식을 얻습니다. 이것은 말 우유를 발효시켜 만든 크무스입니다.
그들에게 가축과 조언은 없어서는 안 될 삶의 동반자입니다. 이 중앙아시아를 여행하면 이런 즐거움이 있어요. 어? 길을 가다가 아무 이유 없이 들어가서 이렇게 인사를 건넬 수가 있고 또 맛있는 크무스 마요주를도 이렇게 맛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관심을 보이니까 또 말도 또 태워주고 저도 중앙아시아 유목민들처럼 알타이 산맥의 좋은 일을 힘차게 달려가 봅니다. 그 속에는 가축들의 먹이를 찾아 이동하는 유목민들의 삶의 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파미르의 척박한 땅 위에는 유목민들의 고단한 일생을 위로하는 산들의 파노라마가 펼쳐져 있습니다. 불편함을 동반자로 삼고 살아가는 그들의 세상에는 지혜로운 삶의 방식들이 만년설처럼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유목민의 땅 중앙아시아로 떠났던 20일간의 뜨거웠던 여름은 제 인생의 파노라마로 지금 이 순간에도 남아있습니다. 외국인도 투표를 할 수 있어요. 여기 물개가 있어요.